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이어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처음 내세우는 화두는 뭐냐면요. 다이어트는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요? 네. 혹시 그 보통 식사를 몇 분 정도 하세요? 3분? 3분. 5분, 10분, 15분. 그래서 항상 음식은 위에 3분의 2 정도는 채워서 위에 빈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의 2? 3분의 2 정도 채워서. 네네. 그래서 위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코에까지 음식이 차게 되면은 이 센서가 뇌에다가 아, 음식이 여기에 찼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은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확 내면서 음식에 대한 식욕이 확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소위 이제 제가 먹으면서 아 배부르다는 느낌을 그만 먹어라 그렇죠. 그만 먹으라는 그 신호가 나오는데 문제는 센서가 작동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에서 15분 동안 걸린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은 되게 밥을 빨리 먹어요. 어떻게 해요? 센서가 작동되기 전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음식은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을수록 음식 양이 줄어든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선생님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배가 꺼져요. 일단은 뭐 빨리 꺼지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빨리 꺼진다는 얘기는 그래도 굉장히 소화력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대신 이제 이 다이어트에서 좀 천천히 식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꼭 현미밥을 추천합니다. 현미밥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네. 현미밥은 아무래도 씹지 않으면은요, 맞아요. 씹어야 돼요.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씹다 보게 되면요, 그 현미에 씹는 뒤에 단맛, 구수한 맛이 이 입안에서 배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현미의 독특한 그 고소한 맛을 알기 시작한다면은 현미를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포만감이라든지 또는 장내에 들어가서 현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나 좋은 그 성분들이 장 건강을 훨씬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배가 빨리 꺼지는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대신 현미를 조금씩 드시고 저는 현미 하실 때 꼭 추천드릴 건 뭐냐면요. 현미밥을 할 때 통들깨를 넣습니다. 통들깨를 넣습니다. 통들깨요? 통들깨. 들깨 통들깨. 예. 예, 통들깨를 뭐 그냥 밥을 할 때 압력밥 써서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밥을 푸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 섞어서 먹어도 괜찮고요. 근데 통들깨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 통들깨의 거의 60%가 오메가3이에요. 통들깨 식이섬유 그 자체가 리그난이라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식이섬유죠. 그다음에 고소한 맛. 아주 일석삼조입니다. 근데요,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변비가 생겨나요. 많이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깨서는 부글부글 하고 방금 빵 끼면 냄새는 지독하고. 변비라는 얘기는 변이 대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대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수분을 자꾸 빨아들이는 역할을 대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변이 점점 더 딱딱해질 것이고 예, 예, 예. 훨씬 더 변비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스가 많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서도 밥 먹으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공기를 되게 많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 중에서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이 있어요. 나쁜 균들이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게 되면 깨에서가 또 많이 발생되는데 주로 악취가 나는 산성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그 악취 나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론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다이어트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장에 좋다는 유산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으면은 장이 바로 건강해지는 건가요? 보통 우리 장내에 어느 정도 균이 있느냐 마리수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잘 계산을 못했어요. 이게 뭐 100조, 200조, 300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억 내지 100억 개가 들어가서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는데요. 그냥 큰 물통에 그냥 한 숟가락 유산균이 들어간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산균이 우리 장수에 들어서 얼마만큼 번식을 하느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하는 조건을 만족해줘야지만 유산균을 먹은 효과가 있다. 균이 번식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온도. 온도. 두 번째, 습도, 물. 습도. 세 번째,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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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그러면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특히 우리 여성들한테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생물 장내 세균들이 작동을 하려면 인체 온도 36도에서 약 37, 8도 정도가 온도가 유지가 돼줘야지만 미생물도 그 속에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점점 찬 음식을 많이 먹고요. 맞아요. 또 너무 멋을 부린다고 옷을 추운 겨울에도 너무 얇게. 아, 맞아요. 또 그래서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참 재밌게도 우리 몸은 그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땀이 많이 빠져나가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네.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은 많이 먹어야 되고 겨울철은 작게 먹어야 합니다. 아하, 운동량에 따라서. 네,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어? 네? 내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찌게 나왔다. 네. 이게 뭐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라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계속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여러분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왜? 실제로 전 세계에서요 물 먹기 시합하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 먹기 시합하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심장마비 쇼크 사고. 와, 자, 세 번째. 먹이. 모든 장내 세균을 먹이는 당,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호두당. 단당을 먹고 살아요. 네. 포도당이 뭔지 다 아시죠? 호두당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생각하는 뭐 그 단맛 같은 걸 얘기하나요? 약간 좀 그렇죠. 빨리...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있죠. 네.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뭐 이런 것들. 그 탄수화물은 단당, 포도당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뭉쳐진 큰 포도송이 같은 거예요. 네. 그게 하나하나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라 얘기하고요. 그 포도당이 이제 장수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장수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그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타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웃고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소장 바로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대장이 붙어 있겠죠. 여기 대장이 붙어 있습니다. 대장. 대장이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저 부분을 상행 결장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포도당이 못 가요.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돼 버리니까 대장을 가는데 포도당은 하나가 지금 단당, 두 개 붙어있으면 뭐라 그러죠? 이당. 이당. 아, 이당. 이당이 이제 설탕, 꿀, 엿 이런 게 이당이에요. 포도당이 세 개 붙어있는 게 뭘까요? 삼당. 아, 역시.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야, 이다음에 삼도 하러. 자, 포도당이 세 개가 붙어있는 것을 일컬어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삼당도 맞아요. 아, 삼당도 네, 맞는데. 근데 세 개에서 열 개가 붙어있다 보니까 이놈이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 주부들이 아, 이건 단맛을 내면서 다이어트 식품이다. 에너지 소모가 흡수가 안 된다. 저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재료. 예. 첫 번째 콩. 콩. 두 번째 양파. 양파. 세 번째 마늘. 마늘. 아, 좋은. 그다음에 가을철에 먹는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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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멓게 익은 떠리용 바나나. 아, 바나나. 아, 마트에 가면 사물을 파는 바나나. 우리 집에 오래된 거, 오래된 4개 거. 있어요, 4개. 네. 자, 그런데 이제 3개에서 10개짜리는요, 올라가고 행행결장 속에서 다 흡수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저 끝에 보게 되면은 이제 S결장을 통해가지고 직장을 통해서 항문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거기까지 3개는 10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끊어줘.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장암 이제 1등이라고 그랬죠. 네. 가장 많은 대장암 중에 종류 중에 하나가 직장암입니다. 아, 맞다. 직장암이 가장 많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항문 끝에 있는 대장까지는 입혀서 균이 못 간다. 제로. 와. 거의 저기는 사막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어요. 와. 그러려면은
3개에서 10개짜리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네. 끝까지 가려면요. 20개짜리? 20개 이상. 20개나 30개가 이상 붙어있는 녀석이 가야지만 가면서 계속 군대가 되면서 끝까지 공급을 해주겠죠. 군대가 가야지. 그렇죠. 20개에서 30개가 붙어있는 이 당성분을 화학 이름을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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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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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도라지. 좋아하는 거예요. 더덕. 버덕, 버덕, 고들빼기, 고들빼기, 돼지감자, 돼지감자, 외국에서는 치커리, 치커리, 치커리 뿌리, 뭔가 주로 뿌리 식품, 균과 목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식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 김치. 맞아요. 예소로 발효시킨 김치. 두 번째, 된장. 콩을 발효시킨 된장과 청국장. 청국장, 된장, 청국장. 김치의 유산균은 위산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그 식이섬유 있죠? 그게 네. 먹이에요. 그러니까 균과 먹이를 동시에 같이 집어넣었죠. 와. 청국장은 똑같습니다. 청국장, 된장. 그 속에 고추균이라는 굉장히 유익한 균이 있어요. 고추균. 근데 그 균에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가장 많은 게 뭐라 그랬죠? 콩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미 먹이하고 균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와.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청국장에 관련되는 부분. 발효가 가장 잘 되게 냄새가 안 나게, 안 나게 집에서 띄워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 자, 첫 번째, 콩을 일단 불립니다. 뭐 8시간 이렇게 하면 벌써 스트레스 받으시는데요. 네. 밤에 잘 때 넣어놨다가 아침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압력밥솥에 넣고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콩은 많이 삶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요? 아니 발효에 더 좋다고. 안에까지 균이 침투할 수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잡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잡균이 많으면 결국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잡균을 소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마트에 가면은 식초? 담금 소주. 그다음에 식초, 매우 싼 식초. 싼 식초. 굉장히 싼 거. 예. 해가지고 1대1로 섞은 다음에 예. 콩고비나 이런 스펀지 같은 데 묻혀가지고 자기가 콩이 접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닦아주는 겁니다. 아하. 닦아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그 살균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그런 밑에다가 이제 일단 면포를 하나 깔아야 되겠죠. 면포를 네네. 까는 이유는 이제 수분의 유지를 위해서 깝니다. 네. 면포 깔고 밑에는 쟁반 같은 걸 하나 놓고서는 그다음에 아까 그 쪘던 콩을 위에 붓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 저기 찌고 나면은 밑에 물이 찐득찐득한 물이 많겠죠. 네네. 그게 청국장 발효의 첫 번째 초유 같은 거예요. 초유. 저 삶은 물에 찐득찐득한 물을 가지고 고기에 좀 뿌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다시 면포 하나 덮습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죠. 우리가 품고 자면 되네. 네, 품고 자면 돼요. 괜히 품으세요. 그래서 그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약간 미지근하게 온기가 있는 정도가 되게 되면 37도, 38도 정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언제 스톱하느냐. 아, 시간. 언제 스톱하느냐. 항상 옛날에 어머니들은 언제 스톱했느냐? 냄새 날 때. 한 24시간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숟가락을 가지고 한번 콩 표면을 몇 개를 살짝 긁어봐요. 긁어보면 끈끈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엿이 나오지. 예, 끈끈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끈끈이가 나오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알으셔서 스톱하시면은 그게 약 하루나 이틀 또는 온도가 좀 낮으면 3일.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관 방법이 그냥 상온에 놓고 먹냐 하면 뭐 냉장고에다 넣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발효한 콩은 냉동을 시키게 되면 일단 1년 이상 갑니다. 아, 1년이요? 예, 냉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냉동으로? 예, 그래서 1kg나 2kg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조그만한 그릇이 있으면 소분을 해가지고 비닐랩에다가 씌워가지고 소분해서 냉동고에다가 넣어놨다가 드실 때 빼서 한 2시간, 3시간 전에만 내놓게 되면은 적당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소분해서? 예. 우리 조상님의 지혜 중에 하나인 청국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국장 바람의 불기를 한번